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병희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대변 쪽에 제가 낚시를 한번 나와봤습니다. 지금 한 서너 번 개체 등은 했습니다. 서너 번 개체 등은 했는데 앞에 정술 빼기 고기 닭하는 그 어종을 한 20cm 이상 넘는 거를 한 수를 했고요. 그러고 지금 세 번째 캐스팅이가 지금 했는데, 낚시 때는 제가 밑에 항상 눕혀놓는 습격이 있습니다. 바닥에 내리는 데는 수건을 깔고. 그런데 입질이 요번에 들어온 게딱 도다리 입질 같더라고요. 지금 감질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도다리 입질을 끝에서 제가 감질을 안 하고 있죠. 왜 감질을 안 하고 있느냐면, 도다리는 물면은 잘 빠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빌어두는 거죠. 그 금방이 고기가 돼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나가서 일을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저는 지금 낚싯대에 입질로 왔습니다. 도다리 같은 입질로 왔는데, 도다리 같은 입질로 왔는데, 저도 확실히 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100에 한 70%는 도다리라고 생각합니다. 100에 한 70%는 도다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험을 해보시려고 하면 낚시에 굉장히 오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다리 입질은 어떤 식으로 하나 하냐면, 착 한번 가져가고 줄 그대로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입질이 잘안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100개 100%가 도다리 입질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저도 물속에 있는 자체를 그 도다리인지 노래미인지 무슨 고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래미 같으면 파타타타타 이라 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노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100에 한 70%는 장담을 합니다. 도다리. 근데 크게 큰 놈들 같으면은 이렇게 한두번 이렇게 착착두 번을 이렇게 해주는데, 좀 작은 게 돼서 이게 착 하고 그대로 줄이 옵니다. 줄이 오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가만히 있어야, 이 작은 것들은 약간의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나가서 한 칸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도다리 맞기는 맞습니다. 도다리 맞기는 맞는데, 깻잎은 조금 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낚시를 해보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원줄에다가 이렇게 채비를 했네. 자, 원줄에다가 이렇게 채비를 했네. 보이십니까? 물에 들어가 있는 이 고기인데, 물에서 어떤 고기인데 제가 알아봐주지.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들도 낚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꼭 따라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원줄에다 요거를 넣은 가지 채비를 세 개를 해서 필정 필정 이름을 세 개를 내서 그리고 안을 넣은 14무반을 세이코 13무반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조금 더 가까이 가볼까요? 자,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낚시를 해보신다면 여러분들도 참 재밌는 낚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1부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영상은 대변입니다.